네, 원더풀 K리그 이번에는요. 한 주간 K리그를 빛냈던 선수를 만나보는 원더풀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선수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슈퍼매치에서 한 명의 영웅이 떠나갔죠. 차두리 네.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요. 또한 명의 영웅이 저희 곁을 이제 선수로서는 떠나가게 됐습니다. 네. 2002 한일 월드컵 멤버로서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등장을 했고요. 네.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선수죠. 바로 인천의 이천수 선수입니다. 네. 원더풀 플레이어 지난 14년간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던 이천수 선수와의 전화 인터뷰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럼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 볼까요? 네. 네, 불러 주시죠. 네. 이천수 선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 소식에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그냥 뭐 최근 들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두리 선수는 뭐 미리 이제 은퇴를 발표를 했고 올해까지 하고 그렇게 은퇴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혼자 한 6개월 이상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와중에 솔직히 은퇴를 지금 결심한 계기는 좀 조금이나마 능력치가 100%안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제 자신이 이게 축구 팬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원할 때이 은퇴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고요. 네. 또 후배들한테 제가 인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간절함과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좀 후배들한테 좋은 기회도 마련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네. 네. 있으니까 그나마 잊혀지는 이천수라는 축구 선수가 잊혀지는 시간이 좀 더딜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100%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천수라는 사람을 찾을 때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천수 선수의 선수 생활을 한번더 살펴본다면, 정말 상반되는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축구 천재 또는 악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본인 네네. 스스로 본인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선수였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천재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운동 그냥 좋게 봐주셔서 그다음 시대에 그냥 좀 제가 00년도에 또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새 시대에 이제 스타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시작할 때랑 저랑 이제 색깔이나 아니면은 시대가 좀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저는 악동은 맞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는 좀 거칠게 하고 좀 승부욕이 좀 강한 아이였다라는 거는 인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천재는 아니고 악동 맞으면 악동인가? 근데 팬들은 다 천재로 기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사기 캐릭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천 선수가 이제 그한 뉴스 채널에서 은퇴를 발표했을 때 향후 계획은 해설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 선수 시절 때 서울이 언제부터 강팀이었다고라는 그 동영상이 아직까지도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데 네. 그런 패기 넘치는 해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옛날 저희 선배님들 해설할 때는 되게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말도 좀 운동하던 분들이라 거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100%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르다 그랬는데 지금 편안하게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분들한테 좀속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해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인천 하면은 FA컵 결승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청순 선수가 그때 뛰지는 않았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아쉽고 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냥 동생들한테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 그때 당시 그때까지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겠다 마음 100% 먹고 있었던 상태였고
동생들한테도 지금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말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때문에 좀 같이 하면서 그 대화를 해야 되겠다, 결승전을 두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몸 상태나 뭐 제가 또 은퇴를 저 스스로는 하기로 해서 심적 부담감 이런 게 너무 커서 동생들하고 같이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했고 네.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네. 이제 이천 선수의 프리킥을 이제 경기장에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프리킥 잘 차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리킥을 정말 그 선수가 잘 차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누구보다 많이 차봐야 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람 이 축구라는 다 개개인의 사람이잖아요. 사람마다 네.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자세를 똑같이 따라한다 그래도 그거는 잘 차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만의 자세와 자기만의 감각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차본 사람이 저는 가장 잘 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최종성희 선수로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선수로서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한다면 이것만은 선수로서 꼭 가지고 있어라. 이것만은 선수로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 선수는 제가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팀을 이렇게 옮겨 다녀봤잖아요. 네. 네.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을 찍고 있는 선수 중에는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없어요. 근데 프로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관중분들이 돈을 주고 경기를 보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프로라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서 그런 분들 한번 경기장에 온 분들을 다시 한번 경기장에 끌어들이려면 잘해야 돼요. 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그냥 좀 팀이잖아요. 네. 또 팀으로서 가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자기가 더 나은, 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저 은퇴 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우리 딸하고 좀 많이 놀아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딸이 지금 완전 삐져갖고 좀 아빠를 좀 서운해하고 있어서 아이랑 좀 놀면서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네. 공부하고 이제 지도자에 대한 그다음 후배들의 또 아니면 미래 제자가 될 사람들한테 또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좀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선수 생활 마감하면서 팬들에게 이천수가 어떤 선수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뭐 아까 질문처럼 천재도 아니고 저는 뭐 운동에 운이 많이 좋았던 사람인 건 제가 느끼고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천수라는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오면 절대 이길라 하는 정신력과 악바리 정신은 최고였다. 그다음에 어느 작은 경기든 큰 경기를 떠나서 운동장에서만큼은 항상 죽기 살기로 했다라는 선수로 기억남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선수로서 마감은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영향에서 좋은 활약이 펼쳐질 이천수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이 감사할 분들이 많아갖고 네. 이 한 분 한 분께 호명을 하면 전화를 못 끊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네. 그래서 네. 그냥 지금까지 제가 거쳤던 모든 팀들의 팬분들하고 서포터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제일 좋았을 때도 울산 또 마지막을 같이 하는 인천 뭐 시민 여러분들 아니면 또 서포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 싶고 네.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팬들한테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써야 하고 많이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구에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질책극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선수들이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할 테니까 제
제가 제2의 인생을 사는데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더풀 플레이어 인천의 이천수 선수 만나봤는데요. 확실히 14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륜이 참 많이 느껴지는 대답들이 많았어요. 네, 아마 14년 전에 인터뷰에도 이 정도의 연륜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천 선수가 네. 원래 말을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설위원으로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해설위원에 대한 어떤 그 직업을 네. 가진다고 했었을 때도 많은 팬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저는 같은 해설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천 선수의 해설을 기다려집니다. 네,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위쪽에 놀고 있는 해설위원들하고 저하고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놀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천 선수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네.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저는 K리그도 그렇고 뭐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도 그렇고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천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 자체를 즐기면서 네. 축구가 더욱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천 선수가 선수 외에 그 행동 때문에 팬들의 질책을 받을 때에도 네. 그럼 저는 이천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는 이천 선수 인터뷰 내용대로 투쟁심과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이천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경기장 밖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선수였던 건 확실합니다. 이건 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천 선수가 이제 선수를 관두고 나서 본인에게 어떤 실망했던 팬들 또는 좀 안타까워하는 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라든지 네. 지도자 생활이라든지 어떤 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을 네.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원더풀 플레이어 인천의 이천수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원더풀 프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